네, 안녕하세요. 보안 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시큐리티 오니온에서 우리가 스노트룰 기반으로 탐지 분석을 모니터링 할수 있는 우리 스쿼트 서비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좀 소개했던 이 수구일과 좀 비슷한 모니터링 할수 있는 도구인데, 또 수구일은 또 수구일만의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니터링 패킷 분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로그인을 할때 여러분들 시큐리티 오니온 설치할 때그 수구일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설치를 했을 것이고요. 접속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 모니터링만을 UI만 봤을 때 저는 객관적으로 이 스쿼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EL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이제 그래프나 그런 것들을 대시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 거고, 수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 서비스 웹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반응 속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좀더 빠르게 저희가 모니터링 할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스쿼트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데, 딱 정해진 어떠한 그 깔끔한 UI가 아마 좀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할 때도 그만큼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 같은 경우는 수구일에서 봤던 거하고 동일하게 패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우선도 우리가 이제 위협도죠. 위협도 같은 경우보다 이런 식으로 하이, 미디엄, 로우의 수준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벤트 정보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이 만약 이렇게 미디엄 수준이다. 그러면은 뭐 미디엄 수준이나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볼수 있다거나, 지금 이것만 지금 현재 검색이 되고 있죠. 필터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만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이를 체크해 주시면은 또 하이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머리 정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상세 정보들을 보기 전에 이 서머리 정보가 있는데, 요게 굉장히 좋아요. 수구일에서는 볼수 없는 그러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서머리 정보들은 이제 요약 페이지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스노트룰이죠. 스노트룰 기반으로 발생했던 그러한 항목들 기준으로 이렇게 카운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더더 많은 정보들을 좀갓그한 번에 좀 보고 싶다고 하면은 요것을 올리시면은 뭐 20개, 19개 이렇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그다음에 카운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릭을 하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수구일에서 우리가 각각 서비스 정보에서 IP 정보들이죠. IP 정보들이나 도메인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서그 페이지들 확인할 때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하고 연결을 바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이제 IP별로와 소스 IP하고 데스티네이션 IP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국가들의 정보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좋죠. 여러분들이 굳이 어느 나라 쪽에서 IP 정보들이 들어왔는가 확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별로 여러분들이 정보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9168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IP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을, 저는 이제 제가 직접 공격한 내부 IP에서 공격한 것을 샘플을 사용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실제 이것을 뭐 실무에서 도입을 했다면은 이제 모든 컨트리 정보들이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별로 어떤 국가가 더 많이 있는가, 그래서 내부 IP를 제외하고 소스 쪽에 있는 컨트리하고 데스티네이션 컨트리하고 정보들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포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포트 정보는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다 대부분 이제 80포트가 이제 상위 클래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웹 서비스 쪽에 있는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들이 80포트 쪽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웹 서비스 쪽에 어떤 공격들이 들어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그맵 정보들이겠죠. 그래서 국가들이 많이 있다면은 국가들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찍히겠죠.
예, 치킨 채점.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는 정보들만 좀 일부 찍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뷰 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IP 정보별로 예, 그 다음에 한국 그 아니 그 컨트리 정보들이죠. 국가 정보들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보면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애들 있죠. 요것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이 표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런 나라에 있는 국가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격을 패킷 정보를 남기면서 방문했던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여러 서비스들이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했던 서비스들 정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실제 얘네들은 거의 없습니다. 패킷 정보들이 없다 보시면 돼요. 그냥 어떤 그 구글 페이지나 그런 데 같이 링크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 정보들이고요. 거의 대부분 예, 이쪽에서 현재 이쪽을 대상으로 공격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들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필터링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나는 이쪽 대상, 뭐, 192.168.130-240에 대해서만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필터링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되는 것들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터링 기능들은 각각 이 서머리 정보나 이벤트 정보나 이런 데서 각각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벤트 정보들을 다시 와서 이제 보이겠죠? 요거에서는 이제 파인된 기능, 이 필터링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만약 로그인 정보하고 관련된 것들을 누군가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바로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예, 생각보다 빠르죠? 물론 이제 패킷 정보들이 용량이 크다면은 뭐 조금 속도 면에서는 좀 예, 느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예, 빠르다. 예,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 번호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상세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클릭하냐에 따라서 또 정보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그네처 정보들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아까처럼 그냥 검색하는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숫자들을 클릭하시면은 여기하고 연관된 정보들이 이렇게 쭉 아래쪽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스노트 룰이죠. 우리가 스구일에서 봤었던 그 스노트 룰, 그 다음에 다운로드 룰점요 번호에서 가지고 있는 스노트 룰이다 라고 해서 바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개의 이벤트 정보들, 여기 관련된 13개의 이벤트 정보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 들어가면은 또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의 정보들, 패킷 정보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클릭을 하시면 아래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패킷은 얘네들이겠죠. 요 안에 이제 정보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T라고 있죠.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이 안에 있는 패킷 정보들을 상세하게 이제 또 분석한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6진수의 데이터 정보들, 16진수의 헥사 정보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ASCII 정보들이 해석된 것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구일에서도 바로바로 볼수 있는 예, 그 정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웹베이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패킷 정보들을 다 확인하고 난 뒤에 여기 이벤트 아이디 있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한 각각의 패킷들의 아이디 정보들이거든요. 그때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또 이제 여기 그딱 나오죠? get 지금 이제 탭그 메모장으로 지금 나온 것을 볼수 있죠? get 패킷 파일하고 그 다음에 can me라는 곳에다 트랜스크립트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웹 기반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패킷 분석 그 해석하는 그웹 서비스가 하나 또 뜨거든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캔미라고 하는 웹비 동작이 되고요.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패킷 정보들, 아까 우리가 클릭했던 요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고 있다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져오겠죠.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것을 정보들을 그냥, 아웃풋 정보들을 그냥 보시면은, 예, 금방처럼 이제 리퀘스트 정보가 아까 이게 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트랜스크립트라고
전번에 그 수구일에서 봤던 그거 있죠? 네, 해석하는 정보들을 보냈던 그 기능이 있죠? 트랜스크립트로. 그거 똑같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예, 이걸 클로즈를 시키려면 또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클로즈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PK 파일 있죠? 요 PK 파일을 클릭을 하시면은 요 PK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로즈를 하시고 난 뒤에 요 PK 파일이라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변환을 해가지고 보셔도 괜찮고, 변환을 하셔가지고 보셔도 괜찮고, PK 파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이제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별도로 다른 도구, 막 와이어샤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예, 분석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트랜스크립트로 바로 분석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예,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기능들이 있죠. 예, 보기도 되게 편하고요. 그래서 이 필터 기능,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필터 기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빠르고요. 그래서 그냥 통캣이다. 또 다시 한번 검색하면 통캣과 관련된 정보들을 예, 이렇게 관련된 공격 기법들, 공격 패턴들이죠. 탐지됐던 것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큐리티 오니언에서 이 스커트 기능과 그다음에 이제 캔미 기능과 이두 개들을 좀 살펴봤고, 상세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머리 정보나 이런 것들 정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